한인들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가장 중심의 커뮤니티라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입니다. 퓨 리서치 센터 연구 결과 재미 한국인,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과 비교해 가장 커뮤니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센터가 미국의 아시안을 한국계와 일본계, 필리핀, 중국계, 인디안, 베트남계 등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한인은 29%로 타 아시안계 그룹 중 가장 낮았습니다. 전형적인 미국인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답한 한인은 63%로 다른 아시안계 그룹 중 가장 높았습니다. 미국 내 타인종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도 한인은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커뮤니티 내의 유대관계가 가장 밀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코리안 아메리칸의 58%가 자신의 친구가 모두 한인이거나 거의 한인이라고 답했습니다. 또 미국 내 아시안 중에서 자영업 종사율도 가장 높았습니다. 한인들의 소득은 평균 5만 달러로 미국 평균인 4만 9,800달러보다는 높았지만 아시안계 소득 평균인 6만 6,000달러보다는 한참 낮았습니다. 미국이 한국보다 좋느냐는 질문에는 자녀 교육 면에서 더 좋다는 답이 67%로 높았습니다.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한인은 64%로 미국인 전체 평균인 34%보다 크게 높았고 아시안 평균인 54%보다도 높았습니다.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한 한인은 67%로 아시안 평균과 같았습니다. 같은 나이대의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자신의 삶이 더 윤택하냐는 질문에는 중국인이 57%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베트남, 인디안, 한인은 51%로 네 번째를 차지했고 일본인이 33%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. 이번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아시안계 인구가 히스패닉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TN 뉴스 정윤호입니다.